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마 스몰캡 종목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모나용평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힐링 리조트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는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저평가가 또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식품 사업을 통해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액면가가 5천 원입니다. 액면가 미만에 있는데 충분히 액면가 이상을 갈 그런 스몰캡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 모나용평이라는 기업이고요. 코스피의 714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1,740억 원대 기업입니다. 모나용평 약간 익숙하면서도 살짝 새로운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아는 어떤 기업에서 사명이 변경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용평 리조트, 이제 우리 스키장, 특히 이제 바랑산 정상에서 그 설경 다들 익숙하실 건데, 용평 리조트가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73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23년에 이제 개장한 지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주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쌍용그룹이 최대 주주였지만은 지금은 통일교 재단으로 이제 통일교 재단의 산하 기업으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자, 23년에 이제 모나라는 브랜드를 채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마더 네이처의 두 글자씩의 약자가 됐는데 좀 한글로 표현한다면 대자연 그런 뜻으로 좀 보입니다. 23년에 이제 이 브랜드 런칭을 새로 했고 24년에 이제 사명을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 모나 용평으로 바꿨습니다. 자, 회사하고 주 사업 영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청정 지역인 강원도, 그것도 이제 평창군 대관령 면이고, 여기에 이제 용평 관광단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쪽에 이제 개발 운영하는 회사고, 아마 사명 변경 50년이 됐고 이제 51년 차가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좀 힐링하는 장소를 확대 제공하면서 지속 성장을 가져가는 컨셉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용평 리조트로 좀 익숙한 기업입니다. 모나 용평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조트 사업은 사실 분양을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우선 이제 용평에서 이제 3개의 콘도를 지금 분양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단기 실적 모멘텀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회사가 근거한 주 근거지는 이제 바랑산입니다. 해발 한 1,500m 정도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설경이 이제 유명한데 이 바랑산 아래에 180만 평의 보유 부지를 활용해서 82년부터 콘도 중심으로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 사업이 되는데 현재는 루성체라고 프리미엄 하이엔드 콘도를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 4,150억 정도가 총 분양이 되겠고 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5년 3월 달에 분양이 끝나고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루성체가 특히 24년에 매출 기여가 크게 될 것으로 보이고 25년부터는 앙띠뉴라는 브랜드 4,900억 정도 되겠고 또 디로커스라는 브랜드로 2,400억 정도니까 이 용평에서 3개의 콘도를 3, 4년 동안, 4, 5년 동안 분양을 하면서 단기 성장성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평 외로 체인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된 거는 26년에 전북 고창에 콘도하고 인공 래프팅 시설 약한 2,500억 정도가 되겠고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국 체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최근에 골프장 두 개를 인수해서 콘도와 골프장의 어떤 회원권 시너지 창출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평에서 단기 모멘텀이 시작되고 용평을 벗어나서 전국 체인화 그리고 해외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사명 변경과 연계인들은 지금 보는 모나 용평의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용평 리조트 부장님은 가보셨나요? 예, 여러 번 가봤죠. 어떻게 좀 힐링이 되던가요? 예, 정말 힐링되는 곳입니다. 뭐 겨울도 이제 추천하고 싶지만은 지향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개의 콘도가 되고 특히 루성체 같은 경우는
겨울 외에 그래서 이제 사계절화에 좀 편차가 없는 그걸 지향하는 게 또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렇게만 들으면 저도 빨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의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식품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잠깐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제 PB 상품식으로 청정 지역의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김치, 뭐 빵, 그리고 뭐 막걸리 수국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회사가 이 식품 사업을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키울 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순이면 이번 주까지가 7월 중순이 그렇죠. 다음 주부터 하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나타날 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모나 용평의 지분율은 51%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개인들이 아닌 기타 줄 텐데 특이한 거는 깜짝 놀랄 만한 한류 스타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아직 그,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당연하지. 그 회사 이름은 이제 극대화.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런칭과 동시에 할 거고 회사 이름은 모나 용평의 웰라이프. 별도 법인화가 되겠고 모나 용평은 51%. 그리고 할리스타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는 측면, 그리고 라면까지 확장을 하면서 네. 좀 식품도 다각화되지만은 특히 라면은 김치는 또 해외 쪽에 그죠. 크기 때문에 K푸드의 열풍에 동참도 한다 하는 거고 뭐 2, 3일 남은 이번 주 내에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런칭이 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회사의 또 가치나 방향성,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모나 용평이 이제 식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굉장히 또 특이하게 2대 주주가 한류스타라고 하니 이 부분은 언론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발표된 내용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함께 체크해보는 것도 시장을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실적은 특성이 꾸준히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부분이 있고 네. 분양 부분, 수익성이 대단히 우선 분양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선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23년에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췄기 때문에 이익 규모는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흑자 체제를 구축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콘도들 분양 추이가 효과가 나타나는 26년부터는 운영 부분의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커질 거다입니다. 이제 단기 실적하고 중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양 쪽 매출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평의 3개 콘도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고창을 포함해서 전국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최대 실적 경신이 좀 될 것으로 네.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양 매출을 조심스럽게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전망을 한 게 22년에 약 160억 정도였고 23년에 730억이었습니다. 네. 제가 추정하는 분양 매출은 24년에 1960억, 그리고 25년에 2052억, 26년에는 2850억 정도. 자, 이런 분양 매출의 가정하에 영업이익은 22년에 16억에서 23년에 214억으로 레벨업이 됐고 금년도하고 내년에는 421억, 450억 정도, 400억대 정도가 나타나겠고 네. 분양 매출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26년에는 6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면서 24년부터 최대 실적 경신이 26년까지 3년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양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56억 원대였는데 추정하건대 2026년이 되면은 2850억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전망을 해볼 텐데 보니까는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가가 이제 역사적으로 최고가는 15,000원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네.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경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었죠. 그죠. 특히 뭐 외국인들도 오지 않고 특히 뭐 동남아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키장에 대한 게 대단히 높은데. 그죠.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액면가인 5,000원 이상이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뭐 실적이 특히 뭐 20년에는 뭐 영업 손실이 나면서 5,000원대 미만으로 갔었다가 잠시 이제 6,000원대, 6,000원 중반대까지 회복을 했지만은
22년부터는 지금 주가가 현재 뭐 3,600원, 700원 정도니까 대단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년까지 배당도 했던 게 2019년부터는 배당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실적은 23년에 200억대 영업이익에서 금년도 내년에 400억대. 그리고 레벨업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조트 개장 50주년을 맞이해서 네. 뭐 브랜드도 새로 런칭하고 사명도 런칭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적정 주가인가? 자, 이제 PBR 주가 대 자산의 이제 수익비를 보면 0.45배 정도니까 저 PBR주입니다. 분양 매출이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PER 주가 대 수익 비율도 낮아지는 저 PER주로 좀 될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양 매출이 좀 실적을 점프업을 시킬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26년부터이긴 하지만은 네. 운영 부분의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서 네. 이제 탄탄한 구도를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핫스키 시즌을 좀 벗어나서 네. 사계절에 좀 계절성을 완화하고 있고 성장성을 갖는다면 회사가 사명 변경과 더불어서 또 식품 사업은 마케팅 인지도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포멘트라니까 IR도 하고 모멘텀 주주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원 정도로 자사주를 산다면 약 85만 주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오늘까지 42만 주를 좀 취득했으니까 50% 가량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실적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지금 액면가 5천 원 미만에 3천 원대 중반에 있는 주가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하는 판단이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면은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쪽 측면에서 볼 스몰캡이고 내수주이기는 하지만은 네. 식품 사업을 통해서 또 작지만 좀 골프 사업을 통해서 해외 쪽도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용평 리조트에서 이름이 바뀐 모나 용평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팬데믹 당시에 이제 좀 약간 힘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사명을 변경하고 뭔가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서려는 모나 용평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부장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모나 용평 같은 기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